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로마서 5장을 통하여 특별히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칭해가면서 죄의 삶과 그리고 은혜의 삶을 서로 비교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불안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과 무기력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의 교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연합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삶의 그 근거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거룩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고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6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이것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죄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은혜 안에서 계속 나가야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 절대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이 답변입니다. 죄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죄를 짓는 삶,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삶, 이것이 될 법이냐 하냐? 그럴 수 없다. 왜 없냐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거죠. 그 도대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또 합하여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여러분 물세례가 생각이 나시죠? 뭐 물세례도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지는,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그걸 갖다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말하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합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인 사역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합해 주시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된 우리들과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함께 연합되어지도록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연합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되어져서 예수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좀 더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장사까지 지내졌어요.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 그는 예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장사도 되어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또한 이제는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그 이유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려고, 이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됐죠? 또한 그의 부활과 또 연합한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연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에 대하여 죽은 겁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바로 새 생명의 능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죽으심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어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실 성령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은 시간의 영역도 초월하시고 공간의 영역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벌써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꼬대므로 이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창조되어질 때도 이미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그 일을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창조 이전이나 또 그리스도 때나 또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나 시간을 다 초월하여
그분에게는 시간의 간격이나 공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한 점과도 같은 것이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 오늘날 우리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러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성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오늘날 현대의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서로들 따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 가지로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양자중첩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은 얼마든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그 속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하나로서 이것이 중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라고 하고, 왜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만 살아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인 것처럼 이와 똑같이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놀라운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을 특별히 좀 더 조명하려고 합니다. 자, 6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우리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의 옛사람. 자, 옛사람이라는 게 뭐랄까요? 옛사람이라는 걸 말하니 반대가 또 있겠네요. 새사람.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이 무엇이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의 패턴, 그 죄에 기울고 세상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사람이란 뭘까요? 새사람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말씀으로 빚어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졌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못 박힌 것, 과거형입니다. 과거 수동태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박은 것도 아니죠?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던 그런 삶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려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꾸로 한번 볼게요. 자, 목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표 뭐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끔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무엇이 못 박힌 거예요? 내 자아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자아는 지금 우리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중심으로서. 그런데 못 박힌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 자아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똑바로 알음을 통하여, 이 진리를 똑바로 알음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거룩한 성결의 죄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솟구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무슨 죄를 이기겠다고, 죄와 싸우겠다고 금욕도 해보고 신비적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실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결심도 해보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만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죄성,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은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했죠. 아닌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전 여전히 이 정욕과 죄악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경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현상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믿음을 통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의 두 가지 방식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진리에 대한 믿음,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말이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앞으로 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이건 진리를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알므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 참다운 알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나서 진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알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 알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이 진리를 고백함을 통하여 그 유혹 앞에서 이 진리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던 그런 습관들 때문에 좀 넘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확고히 서서 이 진리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유혹 앞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들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실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시다 보면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유혹 앞에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계속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유혹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11절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으셨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죄를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계속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 여러분, 시장에 가서 돈으로 계산, 카운트 하잖아요. 돈 계산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큰 돈을 내고서 거스름돈 받았으면 제대로 받았는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세어보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세임을 끝내라는 거예요. 계산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내가 살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역임의 삶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거룩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은 여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 승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첫 번째는 아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이제 믿고 여기면서 고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소개해 주었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여기시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자꾸 확인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